요즘은 공해가 심해서 비를 그냥 맞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 누구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산성비라서 비 때문에 뭐 머리가 빠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골칫거리인 줄 알았던 비가 요즘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심지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보배라고 합니다.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빗물 박사,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교수와 함께 빗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듣긴 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와닿지는 못하거든요. 물을 항상 쓸수 네, 있으니까요. 뭐 아무리 언론 보도에서 뭐 가뭄이라고 하지만 네. 우리 수돗물 틀면 항상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뭐물 부족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사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 들판에 있는 산에 있는 동식물은 물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쓰다 보면 또 우리 후손이 쓸 물까지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야지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한 가정의 재산으로 비유한다면은 예. 어떤 사람이 벌이는 없어도 물을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풍족하다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돈이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가지고 쓴 건데 충족하게 쓴다고 그래서 가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쓸수 있다고 그래서도 예. 다른 사람이 못 쓰고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물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실제로 산간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물 부족 때문에 뭐 제한 급수를 하기도 하고 뭐 소방차를 데려다가 물을 공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도심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 근데 이런 물 부족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이게 그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물들이잖아요. 사실 모든 물을 보면은 다 빗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국토에 1년간 떨어지는 총 빗물의 양은 1,300톤이거든요. 그 많은 양의 뭐 하천이 빗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저수지도 빗물로부터 만들어진 것인데 그리고 또다시 그게 구름이 돼서 증발해서 다시 내려오는 그 순환을 사이클을 갖고 오는 건데 이 YTN 건물도 그렇고요. 정부청사도 그렇고요. 비가 오게 되면 지붕에 떨어진 빗물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나니까 홍수가 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또 봄에 가뭄이 있다는 것처럼 이 작년에 여름에 받아왔던 빗물을 받기만 받아 모아도만 뒀었으면은 지금 이런 가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모든 물순환의 근본이 빗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빗물 관리를 잘 못해서 이런 물 문제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물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물맹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혹시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컴맹, 그러잖아. 예. 물을 모르면 물맹인데 혹시 앵커님은 하루에 본인이 몇 리터씩 물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저는 물맹인 것 같아요. 잘 네, 모르시죠? 알겠어요. 예.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은 1인당 한 사람당 하루에 280리터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치는 유럽의 나라에 비해서 두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나요? 네. 사실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얼만큼씩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을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 부족 국가의 국민이라면 본인이 물을 얼만큼 쓰는지를 알고 이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를 알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많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지만이 물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정치가 대부분의 행정가들은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알았으면 벌써 이걸 줄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돈은 얼마 쓰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이 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물을 얼마큼 쓰는지 모르고 있었던 게좀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빗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뭐 산성 때문에 뭐 머리에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실제로 빗물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 성분이 나오나요? 그렇죠. 어떤 물인지 분석을 하면 되는데 빗물의 산성비가 제일 산성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 그 산성도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종이로 리트머스 시험지로 측정할 수 아, 있습니다. 보통 예. 7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은 산성, 크면은 알칼리성인데 그 수치가 많이 벌어질수록 더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빗물을 갖고 나왔는데 빗물의 pH를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예, 한번 이렇게 볼까요? 요 종이를 찢어가지고 아, 물에 빗물을 떠오셨군요. 예, 리트머스 종이를 빗물은 빗물에 pH가 5 정도, 5 내지 7 정도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색깔이 변하는데 어디에 맞는지 하면은 요 빗물은 노란 한7 정도 되죠. 6이나 7 정도 되죠. 뭐또 산성비는 5 정도라고 한다고 하지만. 예. 근데 아까 우리가, 노란빛 네, 이렇게 쉽게 산성도를 측정을 하는데 그 산성비가 얼만큼 위험한지를
직접 재기보다는 우리가 콜라를 이용해서, 콜라를 사실 마시잖아요. 예, 예. 마시다가 손에 묻힐 수도 있고 마시는데 그렇죠. 그 콜라가 얼만큼 센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콜라를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네, 리트머스 종이를 콜라에 담아봤는데 담가보면 빨개지면 이게 pH가 약 3이나 2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수치가 하나 작아질 때마다 10배, 2배 작아지면 100배니까는 이 산성비라고 하는 거하고 이 콜라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예. 콜라가 한 500배 정도 센 산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마시기도 하고 뭐 묻히기도 하고 그런다고 보면은 콜라를 마실 수 있으면 산성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콜라에 비하면은 산성도가 빗물은 뭐 거의 없는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실험을 해 저도 사실은 산성도가 있어서 산성비는 몸에 나쁘다고 알았어요. 그리고 머리 빠지면 대머리가 되는 줄도 알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험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산성비 때문에 대머리 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심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과학적인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콜라보다 지금 실험해 보니까 산성이 훨씬 약한데 빗물이 그렇다면 빗물도 그냥 마셔도 되는 건가요? 받아서? 빗물을 그냥 마셔도 되냐고요? 그럼 저는 밤물을 그러면 강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먹을 수는. 처리해야죠. 예.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물이 있습니다, 빗물이 있습니다. 이걸 먹을 때까지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에너지 어느 게 더 싸게 먹힙니까? 하면은 강물은 비가 내려와서 한참 흘러가서 아하. 이것저것 다른 게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물을 처리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빗물은 아주 조금만 처리하거나 아니면 전혀 처리하지 않고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도시 특성에 따라서 공업단지가 많은 지역은 좀 더 처리를 해야겠지만 네네. 뭐 콜라랑 뭐 극단적인 비교를 해서 그렇지 빗물에 있는 산성도가 뭐 그 생각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지금 실험을 보여주셨네요. 네네. 자, 이 성분을 우리가 실제로 어떤지 살펴봤고요. 이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볼까요? 돈으로 따진다면 빗물 얼마라고 수치로 이게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봄이나 가을에 비가 안 와서 농작물이 마른다든지 뭐 이런 걸 들어보잖아요. 예. 그때 비가 내리면 농작물이 삽니다. 그러면 농부들한테는 이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음흠. 그리고 또 여기 상암 경기장에 넓은 지붕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물은 되게 화장실 용수 아니겠습니까? 그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약 1년에 만 톤 정도만 받아서 쓴다 그러면은 그만큼 팔당에서부터 갖고 오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그 예.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톤당 만약에 뭐 천 원씩을 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총 빗물의 양은 1,300억 톤이기 때문에 약 130조 원의 돈이 그냥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이제 교수님께서 원래 회사를 다니셨었고 유명한 수처리 전문가였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국내 유일의 빗물 박사시지 않습니까? 네. 빗물에 이렇게 매료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뭐 수처리 전문가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도 내가 맛있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가뭄 때 물이 없다고 해서 이제 이것저것 물을 찾다 보니까는 찾아서 쓰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러운 물도 처리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갖고 와서 한번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빗물에는 진짜 처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그리고 홍수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비가 많이 와서 너도나도 다 버리기 때문에 홍수가 난 것이다. 그래서 빗물을 잘 관리하면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빗물 관리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빗물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